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무덤으로 옮겨지고 다시 그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당시 이 공회원이었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동굴 무덤 그의 조상 묘실에 안치되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이걸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는 참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리라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혹시나 그분의 시신이라도 만져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랑이 있었던 이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죠. 이미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의 메시지는 주님이 먼저인지 후에 나타나시기도 하지만은 먼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크게는요, 첫째, 셋째, 둘째 세 가지인데 5절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천사를 통해 주는 메시지 뭐죠?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평안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부활은 평안이다. 너희가 그동안은 죽음, 공포, 두려움, 절망, 좌절, 이것이 죽음의 무덤에 쌓인 아닙니까? 근데 부활은 뭐죠? 샬롬, 평안이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뭐죠? 그가 살아나셨다. 죽음은 썩는 곳입니다. 죽음은 끝이지요. 그러나 부활은,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가 부활이 샬롬, 평안이라면 천사는 두 번째 부활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러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죠. 즉 무엇이죠? 이 갈릴리는 그들의 부르심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부활은 사명이구나라는 이 세 단어를 천사들을 통해 이미 이 말씀이 어디로 진행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평안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 말씀의 적용이 저는 우리들에게 좀 실제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벌벌벌 떨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만 보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 믿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구나. 이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은 죽음은 두려움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후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기독교에 부활신앙이라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같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도 꽃이고 우리가 전한 것도 꽃이고 여러분이 믿었던 거, 직분 생활했던 거, 헌신했던 거 이거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헛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설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상업이 흥행하고 돈이 많으니까 죄송하지만 딴짓도 많이 해서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그림자는 너무 깊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한국의 부흥이, 한국의 성장이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경제가 성장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경제 성장, 돈이 많아지면 결단코 따라오는 건 뭐죠? 음란입니다. 그 뒤에는 그림자예요.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남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인들에게도 결국은 믿음의 성장을 가지 못하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시대랑 너무도 비슷합니다. 너무도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거기는 가정의 구성원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돈이 많은데 여유가 좋지, 건강만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걸 몸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땅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하지만 부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과 부활 후 30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인가를 정의해보고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것인가를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마치 이 여인들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도로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드린 분은 20대가 30대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럼 80 정도 살면은 야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내일 죽어도 좋겠네, 천만에요. 사람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르신 보러 살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도 그러죠. 내가 무슨 요한이 있겠냐, 내일 가도 좋겠다. 그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생명에 대한 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끝이라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 집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다 손에 붙잡고 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온 교회를 휩쓸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들에게 부활은 꼭 있으면 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래서 날조된 거다, 부활은 종교적인 맹신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영적인 것 이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저 가상에서 살아났고 제자들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성경의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 다른 데서 믿음 얻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어느 목사를 따라다니면 믿음이 생기겠다. 그것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지. 어떤 책도 아닙니다. 어떤 문화도 아닙니다. 어떤 다큐를 보면서 부활이 있구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 이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부활의 기록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부활이 똑같아야 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간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제자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어설픈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왜 이게 똑같지 않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성경 사복음서를 보니까 이게 똑같지 않으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대 문서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인류 역사에 그동안 해왔던 업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본과 진본을 계속해서 가려내고 무엇이 페이크고 무엇이 트루인지를 알아내는 건 너무도 중요했어요. 이거는 인류에게 가장 많이 개발된 그 하나의 학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문서의 진위를 가리는 전문가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거짓 문서의 특징은 짜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짜맞추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짜맞추고 싶은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조차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성경은 절대로 짜맞춰질 수 없는 거짓 이야기가 아님을 그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 아이비리그 법대 출신의 이 천재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으며 완전 천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모든 걸 지시하는 사람인데 그때의 이 워러게이트 사건이라고 상대방 진영에 있는 방에다가 도청 장치를 한 게 드러나가지고 일 다 드러났는데 그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발각날 것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하고 완벽하게, 참모들은 대부분 하버드 출신입니다. 다 IQ가 170, 180대는 완전 수재들입니다.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모든 입을 맞추고 예행연수까지 다 했습니다. 청문회 가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든 문서 날조한 것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신도 우리의 계획을 깰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각된 지 여러분 이틀도 되지 않아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은 감옥에 갔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갈릴리의 촌부들이 어떻게 부활의 사건을 짜맞출 수 있었을까?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무신자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부활이 진짜였구나.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그가 썼던 책이 그 유명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은 짜맞출 수 없어요. 짜맞춘 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이 진짜구나 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입증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입증을 하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입증입니다. 증인이란 보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거짓을 덮으려는 인간의 시도는 위증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위증은 두 사람만 대조를 시키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나리오를 가져도 여러분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계속해서 내릴 수 없을지라도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것이 위증입니다. 법으로는 결정이 안 됐을지라도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해도 저쪽에서 또 나오는 것이 위증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은 위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성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거짓을 증언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거짓을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사도들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까지도 대조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절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시대 속에 사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나에게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은 뭡니까? 절기가 되니까 부활절이고 그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 부활절은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지, 이 정도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부활절은 계란 까먹던 거 기억하고 아 계란 먹으러 교회 가자. 옛날에 뭐 요즘은 교회 계란 준다고 해서 오지도 않겠지만은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에서 계란 주니까 이웃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면은 부활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부활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자칫 조금 추상적이 되거나 멀어지는 것은 부활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육으로 만들어진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없었던 단어예요. 부활은 없습니다. 또한 이 죽음이란 단어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를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 부인이라고는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이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정말 두려움입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의 초청으로 가정에 가거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두려워합니다. 하나같이 벌벌벌벌 떱니다. 어떤 분은 쓰리스타인데 별이 세 개니까 여러분 그 밑에 평생 한 번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소리만 질렀던 장군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서 살려달라고 벌벌 떱니다.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인생도 여러분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요 공포요 절망이요 생각만 해도 어둠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키르 케고르는 이 죽음을 빗대어서 갑작스런 손님 같고 뒷골목의 깡패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설가다운 표현입니다. 갑작스런 손님 같아요.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손님을 여러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뒷골목의 깡패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하게 내가 죄짓고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를 끌고 가서 너는 죽는다. 위협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은 삶의 퀄리티가 건강할지 모르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은 곳에 가는 곳조차도 두렵잖아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천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잖아요. 무덤에서 늘 통곡하고 무덤에서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제 다시 본질, 변질, 회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한 것 피하지 못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말씀도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표정이 두 가지였을 것 같다. 그래도 계속 안 믿는 마음. 여러분하고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줄 때 아,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위로 해서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그 믿음의 절대적인 순간의 텀, 그 순간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이 그런 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에게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나에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부활절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이 순간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군요. 그때부터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아파보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요, 죽음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구나, 디프레션이 오는구나, 요양원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음의 단어 속에서 죽음이여 오라 이럴 수 있습니까? 단어만 생각해도 갑자기 이러고 죽는다 생각하고 관짝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오면은 죽음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네가 승리했다고 믿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쏜다는 독침이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죽였거든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으로 인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벅차서 고백했을까요? 그 맹맹한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음란한 고린도 교를 향해서, 돈밖에 모르는 고린도 교를 향해서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네가 승리한 줄 아느냐? 우리에서 끝난 줄 아느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횃불의 재료가 돼가지고 다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봐라 저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그 가운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네가 승리한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은 무엇이에요?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활은 나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업적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진 아파트가 승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진 자녀가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직 승리는 죽음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적용은 부활신앙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정의만 하면 안 되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인들이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들, 우울감 속에 있었던 사람들,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태생의 비밀을 갖고 슬퍼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28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십시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 평안, 그리고 부활은 생명이다, 여기 없다. 세 번째가 뭐였다 그랬죠? 앞에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있어요. 부활한다면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 사명을 얻었던 곳이에요. 평생 고기 잡는 게 낙인 줄 알고 그것이 평생의 업인 줄 알고 살았는데 고기 잡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거기서 삶의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요, 그냥 나이가 들면 또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유부단하게 사니까 갈릴리를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가 있는 사람은요 확실히 건강합니다. 갈릴리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연약함도 십자가에 억지로 주시는 은혜로 깨닫고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갈릴리가 있으니까. 갈릴리가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종착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도 연기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명에 대한 갈릴리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갈릴리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식을 살아가면 죽는 것도 늦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당신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눈을 감지 않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그 자식은 삶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식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는 육의 종착점인 거예요. 영적인 종착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영적인 종착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에게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야, 너 많은 돈을 남겼구나. 야, 너 손주들이 좋은 대학에 갔구나. 하나님은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건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광야에 똑같은 거예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냐? 너는 그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했니? 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니? 삶의 영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의 글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목적이 나를 끌고 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 여러분의 모든 건강, 여러분의 모든 직장,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진 않는 거예요. 도구와 목적을 혼동하면은 도구에 빠지는 거예요. 방법과 목적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본업이 구별되고 부업이 구별되는 거예요. 본업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위해서 나에게 직장을 주었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가정을 주었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그게 분명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직장 생활도 견딜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의 아픔도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두죠. 여러분 성격에 그냥 가겠어요? 그냥 때려치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니까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붙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의 목적은 직장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백해요.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 주의 일은 꼭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일은 에르코란 단어인데 생업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 에르코는 생업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겠지만은 잘 견디고 그 가운데 세움 받아 항상 주님의 일, 내가 너에게 준 주의 일, 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요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이 들어맞은 거예요. 때가 이게 사업도 뭔가 이렇게 딱 맞는다고 하잖아요. 하려고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주유소를 뭐 몇 개나 운영하고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창업을 한 걸 이어가야 되니까 그동안 벌었던 것을 계속 여기다 쏟아부었대요. 1년 지나면 되겠지. 쏟아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쏟아부는 2년 되겠지. 3년 동안 다 쏟아부었는데 창업한 것도 잃고 그동안 돈 벌었던 거, 미국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자지 않고 모았던 거 다 잃었어요. 뱅크럽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비행기 값을 못 구해서 올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 났답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들어왔던 짭이 화장실 청소부였다고 합니다. 화장실 바닥을 닦는 거예요. 엊그저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CEO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려고 하니까 정말 죽는 게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화장실 천장을 보니까 다 매달릴 수 있는 끈 매달릴 수 있는 것밖에 안 보이더래요. 저기 매달리면 되겠다, 저기 매달리면 되겠다.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아시아인이 들어오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화장실을 청소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안 찾았다고 복수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눈물이 왔겠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쏟으셨어요. 눈물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 모든 죽음의 과정에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참고 나 같은 영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거 하나 못 참나?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건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분 스스로가 자기가 화장실을 닦으면서 하고 있더래.
제가 광고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게 여러분에게 따라했던 그 고백을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화장실을 닦으면서 이 화장실 닦고 옆편 또 닦고 죽기까지 싫은데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더러운 곳은 아무도 청소 안 하는데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생각이, 돈은 다 가져가셨지만 몸은 병들으면 일할 수 없는데 이렇게 건강 남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또 변기통을 붙잡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존심을 드러내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빽빽 소리 질렀던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대들고 이랬던 모든 모습들, 자기 의로 살았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계속 고백되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가 자기의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 안에 머물렀었구나. 죽음에서 나오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요, 한국 사람은 너무도 빨리 청소하는 거예요. 지배인이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빨리 청소를 하냐, 일반적인 미국 흑인들이나 미국 백인들이 청소하는 것보다 똑같은 시간에 몇 개나 화장실을 닦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몇 개를 더 맡긴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몇 개를 더 했고 다 시간이 지나면서 빌딩 하나를 다시 맡기더래요. 그래서 네가 지배인이 되라. 수하에 50명을 맡기면서 흑인 50명에게 다 짭을 나눠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고, 너희들 이것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청부 청소 업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 이후에 그는 10년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가 일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화장실 바닥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의 부활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제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니구나, 정말 나에겐 주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된다면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부활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한 번만 더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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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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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유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 주님 앞에 올리십시오. 주님, 주님의 부활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며 내 맘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부활의 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 요청하고 간청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언어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께 간구함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례를 따라 주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무덤에 거하지 않냐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떡을 드실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냐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잔을 드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찬 키트를 여시고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하신 분들도 성찬의 떡을 분급하겠습니다. 성찬의 떡만 여러분이 두 손의 엄지와 검지로 지신 채로 가슴에 올리시고 제가 고백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은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아멘.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찬 키트에 잔을 손에 힘을 주셔서 천천히 여셔서 엄지와 검지의 두 손으로 가슴에 올리시고 가정에서도 성찬의 잔을 분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백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은 이 피는 나를 위하여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닫으신 성찬 키트를 내려놓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성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은 꼭 성찬을 준비하시면은 일부 예배가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 주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나의 의의는 다 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부활의 삶으로 나가는 모든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부활의 아침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번 두 손 겸손히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참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종들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두 손은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이 두려움과 절망의 땅에서 나는 주님, 주님의 두 손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두 손입니다. 주님의 두 손은 저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대기를 원하는 그 손입니다. 아버지, 이 두 손을 꼭 잡아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종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주시고 이 종들의 두 손에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사명들을 맡겨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부활절 일배배로 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